오케이 물었어. 오케이 좋아. 와. 와. 모자를 사야 돼. 모자를. 골랐다. 이거 얼마예요? 아, 5,000원이요. 이걸로 주세요.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지역마다 유명한 고기가 있다. 오늘 남수는 소가리를 잡을 것이다.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고기를 잡고 싶으면 낚시방에 가면 된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면서 하나둘씩 물어보면. 하나, 이거 두 개씩 사면 되나? 응, 써야 돼. 이거 오이고 얘가 조금 더 많이 나가네. 앞뒤로. 응. 우와, 이만한 게 나와요? 대박이다. 제일 큰 게 49.5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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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포인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살게요. 다리 따라 내려. 이게 복내 여기 다리, 네? 다리 여기 다리 아래쪽 아래인 거죠? 아니 이거 요 다리 올라가시면. 아, 3턱 포인트 정도는 다 알려주더라. 고민 말고 미끼 정도는 지역 낚시방에서. 와우. 브라보. 이야. 여기구나. 어허. 좋아. 여긴 촬영도 하기 쉽겠다. 아웃도 8년 차인데 아직도 늘 설레인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올지 아직도 예측할 수가 없다. In a beautiful world, I wish I was special. 아, 제일 신나. You're very special. 오늘은 민물의 왕 소가리를 잡아볼 거예요. 오늘도 또한 나왔다. 오, 저기 잡으셨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소가리. 오늘 소가리 얼마나 하나 보자고. 액션은 따로 필요 없다 그러는데. 물이 빠를 땐 알아서 액션이 먹지만 강 중앙이 아닌 옆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액션은 필요한 상황이다. 소가리는 야행성 어종이고 활동을 주로 밤에 한다. 현재 시각 오후 4시. 아직 이르다. 낮에 소가리를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소가리를 헌팅해서 꼬셔내는 것이다. 기필코 꼬셔낸다. 스푼으로 멀리 가져갈게요. 한번 더. 됐어. 드디어 물었다. 대물이다. 어복이 낚시력을 이긴다. 49.5보다 살짝 작을 것 같은. 걸렸었네. 지금 내가 던지는 하나의 7,000원짜리 민호. 걸리거나 터지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눈앞에 하나 걸려서 구하러 가본다. 강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리 잡고 싶다고 소리를 질러봐도 마음에 용솟음이 쳐도 결국 개무시를 당해서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브래드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이미 나는 브래드라고. 단 혼자 있으면 내가 브래드이자 피트이다. 안타깝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철수해야 될 것 같아. 비가 오고 지랄이여. But I'm not a queen. I'm a winner. What the hell I'm doing here. And I don't belong here. 안 씻는 것보단 낫겠지 뭐. 안 씻으면 모기도 붙고 끈적하고 피로도 안 가신다고. 낚시는 오늘 끝났고 오늘은 잡은 게 없으니까 다이어트도 할 겸 먹고 잡시다. 시원합니다.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고생한 나를 위해. 유튜버로 좋은 거는 이렇게 야간 작업할 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잠자리 세팅을 다 했어요. 차에서 잘 세팅을 예전부터 했는데 조금 멋이 없어서 안 했는데, 낚시를 하면 너무 피곤해서 박쥐 찾고 텐트 치고 이럴 게 정신이 너무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조촐하니 먹고 자는 게 좋다고. 개빡시네. 너무 배고파서 먹어야 돼요. 살 빠지기 싫어. 좀 시끄럽네. 내일 또 아침 출근, 새벽 출근해야 돼서 얼른 먹고 얼른 잡시다. 저는 퇴근할게요. 내일 새벽 출근해서 봅시다. 원, 투, 쓰리. 잘 됐네. 진짜로 잡시다 이제. 2023년 7월 22일이 어제고 오늘은 23일. 다시 잠맨 깊이가 좀 더 되는 걸로. Wanna have control. 잡으면 재료 사러 가서 해먹는 걸로 하고, 여기 못 잡으면 목욕탕 갑시다. 아씨, 사우나 하고 나왔어요. 다시 또 이동. 사람이 진짜로 간절하면 잠을 줄일 수 있다. 간절함이 없다고 사람이 아니냐. 난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럽다. 간절함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실수를 만들고, 그래서 실수를 통해 배우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얻어걸린 행운에 취하고 싶다. 아, 소갈이 진짜 어렵다. 와, 물었어. 와. 오, 물었어. 아, 이거 쓸 일이 있네. 일단 피부터 빼러 갑시다. 슬개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미안하다. 피 빼러 갑시다. 딱 봐도 18은 넘죠? 내가 21, 22 정도 나오니까. 오케이. 5분 동안 피 좀 빼주고 가지러 갑시다. 키 싹 뺐고요. 기저 빡! 미안하다. 쏘가리가 실하네. 오케이, 좋고. 수분 빼주시고 감싸기만 했습니다. 깨끗하니 좋네. 오케이. 됐어. 꽁꽁 싸매서, 자, 아이스박스 보관 숙성. 점심은 김밥. 오. 밥 먹읍시다. 지금 쏘가리 시즌은 맞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너무 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전체가 다 포인트라고 하는데 특별히 피딩 타임 아침이라고 하긴 뭐하고 새벽이랑 밤 시간만 노리면 어찌됐든 얘네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다 나오나 봐요. 또 야간에 한번 또 노려봅시다. 전에 방건주로 먹었는데 쏘가리도 방건주로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플라이 낚시를 연습하고 있어서 연습 좀 해볼게요. 여기 피라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아. 흐르는 강물을 원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가자. 밥 먹으러. 아, 와우. 소갈이는 현장에서 먹고 싶었으나 여건상 집으로 돌아와서 튀겼는데 아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튀겨버렸네. 아 이거는 칩포테이토랑 이건 안새우 칩이고 아 이것도 딱 써는 소리 싹싹 나야 되는데 어? 죽이잖아. 와 때깔 봐라 씨. 한번 먹어볼게요. 와. 소갈이 튀겨서 이렇게 먹으니까 동태 맛이 나는데? 다시 두 번째 조각. 이거 봐. 와, 씨. 와. 소갈이를 제가 삼자 가까운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아이고, 자르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씨. 녹화 버튼. 한 요만하게 해가지고 튀김이 주덩이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갈이 또 잡으러 가야 되겠어. 너무 맛있으면 술을 잊게 되더라고. 산미구이 딱 병으로 딱 한 캔 딱. 응? 한 병 딱. 지오코크라도 먹어야지. 한 잔.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콜라 한 잔 딱 마시고 여러분들 또 만나러 가야죠. 편집 고고. 에냐 오케이 물었어. 오케이 좋아. 제일 맛있어. I wanna have control. PCN 칩스 수제 소스 샐러드. 아 힘들어.